가쁜 숨에 몰아쉬는 헤일리.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걸 그대로 놔뒀다간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어스의 주민들이 위험해질 거야. 여왕 개체까지 있다니 엘리어스는 이대로 멸망 각인가? 가까이 오지 마! 외계인의 숙주가 되고 싶지 않아! 헤일리가 여왕 개체에게 총을 쏘며 테마극장은 끝나는 듯 했으나 사실은... 헤일리! 가만히 좀 있으세요! 헤일리! 정신 차리세요! 어라... 여기는... 자, 천천히 떠올려보세요. 당신은 아침에 요정왕국의 기념일 행사장에 왔어요. 다같이 즐겁게 시안 모양의 초콜릿을 찾는 놀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지. 그리고 모두가 모아놓은 초콜릿 알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여왕에게 총을 쐈어요. 그렇죠? 그랬지. 여왕 개체에게 발포했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자식! 나한테 총을 세 번이나 쏴서 맞춘 걸 자랑하고 있잖아! 진정하세요, 여왕님. 헤일리는 특이한 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헤일리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총에 맞은 것도 여왕 개체가 아닌 에르펜이었어요. 야! 내가 그거 맞고 얼마나 따가웠는지 아냐? 총을 세 번 맞고도 따가울 뿐인 탱커 여왕님. 그걸 맞고도 따갑기만 했다고? 이 괴물 자식! 요정 여왕의 가죽을 쓴 게 분명해! 머리가 어지러워. 헤일리는 병을 앓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해요. 일단 진정제를 좀 놔드릴게요. 편하게 쉬시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엘리어스를 지켜... 결국 히데가 진정제로 헤일리를 재워버렸어요. 야, 의사 양반! 도대체 이 녀석은 왜 이러는 거야? 엘리어스를 왜 자꾸 엘리어스라고 해? 원래는 안 헷갈렸는데 한번 듣고 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자기 왕국 이름도 헷갈리는 바보 여왕님. 도대체 무슨 짓을 당했길래 그런 거야? 예전에 있었던 패배 자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거예요. 사실 헤일리는 패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런 병을 앓게 되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녀석. 나보다도 딱한 녀석이구만. 내가 나중에 병원으로 간식으로 먹을 빵이라도 좀 보내줄게. 자기가 좋아하는 빵까지 주려고 하는 대인배 여왕님이네요. 시간이 지나 헤일리는 정신을 차렸고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힐드 일무관이 날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그 녀석 나에게 무슨 주사를 놓지 않았나? 날 배신한 건가? 날 가지고 무슨 실험이라도 하려던 건가? 다시 망상을 시작하는 헤일리. 네 변절 행위를 기억하겠다, 힐드! 나중에 재판에 회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지. 그 결과 힐드를 재판에 보내려고 해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 타락한 힐드를 찾아서 구속시킬 것이다. 뭐야! 힐드를 찾으려다 레테를 발견했어요. 전염병이야! 한 번 걸리면 짐승 수준의 지능까지 내려가서 서로를 잡아먹는 무자비한 좀비! 무슨 말을... 저리 가! 레테를 좀비로 착각하고 총을 발포. 아파! 날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다, 이 괴물! 그만 쏘라고! 난 괴물이 아니라고! 분명 모르냐! 사실 레테는 좀비가 아니고
병원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맞은 데도 아프고. 다 잊어버려야겠어. 어?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 레이저를 이용해 이상 행동을 하는 네텍. 이거 한번 하면 정신이 말끔해진다고. 괴로운 기억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괴로운 기억을 레이저로 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만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너도 이곳에 갇혀 실험체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면 어서 내 뒤를 따라오도록! 지금부터 이곳을 전력으로 빠져나가 힐데를 추적한다! 힐데를 찾기 위해 리테와 동행하기로 해요. 좋아. 다행히 필요한 설비는 전부 준비되어 있고. 긴급 전파를 위해 주파수를 점거했음을 알린다. 의무관 힐데가 민족을 변절했다! 모나티엄에 긴급 전파를 하는 헤일리.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너 배신자였던 거야?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에르핀. 그걸 정말로 믿으시는 건가요? 아까도 들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분명 헤일리에게 또 뭔가 망상쯤이 도신 거겠죠. 힐데가 처음 얘기했던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라 얘기해줘요. 병원을 괜히 비웠던 걸까? 평소보다 증상이 심한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네. 일단 연락해두자. 병원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힐데의 위험성도 방송으로 전파를 마쳤으니 이젠 정말로 이곳을 탈출해야 할 때군. 역시 데려가야겠지.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일단 복도 쪽으로 나가자. 긴급 전파를 마치고 레테와 함께 힐데에게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앞쪽을 먼저 정찰하고 오겠다. 이곳에 그대로 있도록. 원래는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이나 해볼까? 무언가 속셈이 있는 듯한 레테예요. 이쪽인가? 아니, 저쪽? 뭐야, 넌 누구야? 그때 등장한 로네? 전 로네라고 하는데요. 혹시 누구? 어떻게 여길 들어온 거야? 몸이야. 안 좋아서 어제부터 병원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있을 헤일리님을 찾아보라고. 로네는 휴대의 연락을 받고 헤일리를 찾으러 왔어요. 으악! 내 눈! 레이저를 로네에게 쏘는 네테. 골치 아플 뻔했네. 이제 막 재밌어지려는 참에 망쳐놓는 꼴은 볼 수 없지. 이봐, 거기 있나? 이 앞쪽은 다행히 이상 없. 어? 뭐야? 뒤에 그 녀석은 뭐지? 헤일리니. 나타났다! 드디어 나타났어! 좀비야, 저건 진짜 좀비가 틀림없다! 레이저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로네를 헤일리는 좀비로 착각해요. 깜짝이야! 갑자기 달려들면 어떡해! 어서 피해 있어라! 좀비는 내가 제압하겠다! 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헤일리, 결국 로네를 제압했어요. 아니, 이 좀비! 엘프 방위군 소속의 로네가 아닌가! 명예로운 군인이었던 로네마저 실험에 사용해 좀비로 만들어버리다니! 어찌 이렇게 끔찍할 수가! 걱정 마라, 로네 제군! 내 반드시 그대를 엘프로 돌려놓고 말겠어! 정신을 차리는 듯 했으나 아직 좀비로 착각해요. 좀비 바이러스에는 반드시 치료제가 있을 거다! 이번에는 특히 병원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좀비니만큼 닥터 힐데에게 분명 치료제가 있을 거야! 그게 이 녀석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이유야? 그래! 이대로 힐데를 찾아서 치료제를 얻은 뒤 로네를 엘프로 되돌릴 거다! 로네를 제압한 후 치료하기 위해 로네를 데리고 치료제를 찾아다서요.
우선은 병원 내부 수색부터 재개해야겠군. 어쩌면 힐데가 이 어딘가에 연구 중이던 치료제를 남겨뒀을지도 모른다. 자, 그럼 이쪽부터 볼까? 저건 뭐지? 다른 엘프인가? 뭐야? 쟤 왜 아직도 저기서 저러고 있어? 방엔 치료제가 아닌 에스키가 있었어요. 어? 뭐야? 누구야? 가면 괴물이다! 근처의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하얀 가면 괴물이야! 에스키의 가면을 보고 괴물이라고 착각하는 헤일리. 자꾸 뭐라는 거야? 이 가면은 내 본체나 다름없다고! 야, 렉테! 재밌는 거 찾으러 간다더니 어디서 이상한 녀석들 데려온 거야? 뭐, 능력이라도 쓴 거야? 여기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해? 아, 네 능력이 남의 기억을 지우는 거란... 사실 에페는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들통날까봐 에스키의 기억도 지워버렸어요. 뭐야? 방금 뭐란 거냐? 손에 든 그 레이저 포인터 대체 뭐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분명 처음 만났을 때도 너 자신에게 그 불빛을 쐈었지. 어쩌면 이 병원에 갇혀 희생당할 뻔한 실험체가 아니라 슈퍼 크레이지 매드 사이코 닥터 힐드의 협력자?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그런 거 모른다고! 그냥 원래부터 네가 말한 좀비인지 뭔지 아는 상태였다고! 그렇다면 정말로 처음부터 좀비였다는 말인가? 내 생각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군.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도 시급히 알려야만 한다! 상황이 시급하니 서로는 생략하겠다! 모나티엄 병원에서 좀비의 존재를 확인했다! 나 헤일리는 힐데 의무관에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비상! 비상이야! 비상! 아, 빨리 도망쳐야 해! 엘리아 세이비 열망이라잖아! 우린 망했어! 전부 주말공장으로 가고 말 거야! 긴급 전파를 다시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에르피는 깜짝 놀라요. 아, 맞다! 근데 좀비가 뭐야? 여왕님께 대체 어떻게 해야 헤일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역시 이번에도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는. 가시죠, 여왕님. 이쪽이에요. 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에르핀과 힐데. 좋아,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드디어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어. 결국 에스피도 로네와 함께 출구로 향해요. 이대로 나가서 울트라 슈퍼 크레이지 매드 사이코 닥터 힐데를 체포하고 치료제를 얻어 이들을 되살리기만 한다면. 방금 저 정문 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나? 으씨, 뭐야! 이거 잠겨있잖아! 때마침 도착한 에르핀과 힐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어디 열쇠가... 에이, 귀찮아. 그냥 부수고 들어간다. 네? 뭔가 들어오려고 한다. 레테, 저 멀리 물러나 있어. 오, 영웅처럼 우리 지켜주려는 거야? 에르핀의 머리로 문을 부수고 헤일리를 만나요. 거기 있었군, 힐데 일무관. 저 녀석, 아까 행사 때 나한테 줬던 녀석이잖아. 뭐야, 내가 보내준다던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입구까지 나온 건가? 닥터 힐데, 그 옆에 있는 괴물은 뭐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두꺼운 병원 문을 무식하게 머리로 깨부수고 들어오는 모습을! 그 모습을 놀란 헤일리, 에르핀을 괴물로 생각해요. 뭐야! 저거 설마 나보고 하는 소리야? 이씨! 너도 그 무식한 머리 맛 좀 볼래? 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난폭하고 흉포한 모습! 이곳 지하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좀비 퀸이 틀림없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분 나빠! 정별한 좀비 여왕! 나 헤일리!
엘리어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덤비는 거야? 그런다고 누가 쫄 줄 알고? 이번에야말로 아주 혼쭐을 내주겠어! 결국 둘은 싸우고 병원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 병원이? 실시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히데. 자, 슬슬 항복하시지! 분하다! 인내가 좀비 따위에게! 여긴...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정신을 차린 눈에 뭔가 이상해. 일단 도망쳐야. 화났을 때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가. 어머, 여왕님 괜찮으세요? 내 힘으로는 선반을 치울 수가 없어. 은혜의 활약으로 에르핀을 제압했어요. 이건 뭐지? 어디서 선반이? 헤일리님, 여기 계셨구나. 로네는 헤일리를 보고 다가가려 했으나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 너무 재밌어서 이대로 상황을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아쉽거든. 넌 조금만 더 기억을 잃은 채로 있어줘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SP 녀석도 기억을 되찾기 전에 다시 능력을 써둬야겠네. 레테가 능력을 사용해 로네와 SP를 진정시켜요. 지금 뭐하는 거냐? 이번에도 그 장치로 불빛을 쏘고 있었던 거냐? 역시 레이저 포인트에 뭔가 있었어. 대체 무슨 짓이지? SP에게 능력을 사용하는 레테를 보고 헤일리는 레테를 예심하기 시작해요. 결국 들켰네. 너무 재밌어서 조금만 더 구경하려고 했더니. 그럼 정말로 그게 멀쩡한 주민을 좀비로 만드는 도구란 말인가? 내 능력은 단순히 상대의 기억을 잠깐 잊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자신의 능력을 밝히는 레테. 뭐 그걸 알아서 좀비인지 뭔지로 잘 오해해줘서 더 재미있었지만 말이야. 이번에는 특히. 뭐야,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몇 번씩 이걸 반복해왔는데 매번 다른 반응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다고. 잠깐, 너 설마 여태 그 레이저 포인터를 나한테? 그래, 역시 이번에도 바로 알아채는구나. 사실 레테는 헤일리에게 계속 능력을 사용했어요. 자, 그럼. 지금이다! 그 모습을 본 헤일리가 레테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어요. 적 제압 완료! 데우스다 무력화에 들어간다! 내 레이저 포인트 돌려줘! 그럴 순 없지. 그대로 얌전히 있어. 결국 나를 실험체로 쓰고자 했던 건 힐데가 아닌 이 녀석이었군. 지금 즉시 체포하여 심판을 받도록 해주지! 빌런을 찾은 헤일리는 레테를 체포하려는 찰나. 아파, 싫어, 어서 잊어버리고 싶어. 뭐야, 갑자기 왜 그러지? 머리 아파. 이건 내가 원하는 기억이 아니야. 지워버려야 해. 레테는 원하지 않는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자주 봐오던 부하 녀석들의 모습과 똑같아. 부하 녀석들만이 아니야. 어쩌면 저 모습은. 그 모습을 본 헤일리는 자신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봐, 괜찮나? 일단 천천히 심호흡을 해. 헤일리는 레테에게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싫어, 싫어.
싫어. 정신 차려! 혼란을 잡아먹히지 마라! 좋아. 침착하게 호흡해. 눈 똑바로 뜨고 날 보는 거다. 이제 좀 진정이 되나?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는 거다. 진정된 것 같아. 이번에는 실패했네. 몇 번이고 성공했었는데 말이야. 오랜만에 같이 다니면 재밌는 녀석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싸대기가 왜 때려! 네트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힐리. 재미를 위해서 순진한 시민들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왜긴 왜야? 맨 처음에 네가 내 레이저를 막겠다고 했다고! 괴로운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해주니까 한 번만 맞아보겠다고 했단 말이야! 사실 헤일리가 먼저 레테의 능력을 맞았던 것이었어요.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이 레이저 포인터를 바라보라고. 나 헤일리!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겠다! 네 레이저 포인터는 압수다! 헤일리는 레테의 레이저를 다시 빼앗아요. 안 돼! 돌려줘! 난 그게 필요하다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동포들 앞에서 사죄하겠어! 아니, 너만 그렇게 하라니까? 난 그럴 생각 없다고! 어? 에르핀 여왕님 빠져나오셨군요. 괜찮으세요? 어? 나? 그야 당연히 멀쩡하지!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이걸 다 언제 정리한담? 힐대가 다시 돌아오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요. 힐대 의무관! 어? 헤일리? 저는 좀비 같은 거 안 만들었으니까 공격을 멈추세요! 알고 있다. 나는 그만. 이자의 유혹에 넘어가 기억을 잃고 난동을 부렸다. 정신 차린 헤일리는 병원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설명해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이 도구가 쏘는 빛에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대충 어떻게 된 건지 알겠군요. 엘프 진압반에 넘겨야겠어요. 지금 당장 연락을. 힐대는 레테를 엘프 진압반에 넘기라고 하지만 잠깐, 힐대 의무관, 레테는 환자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어서 빨리 레이저를 맞아야 해. 헤일리는 레테를 환자라 칭해요. 정신이 아픈 자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병원의 손해는 내가 책임질 테니 이 환자를 병원에서 맡아주도록. 헤일리, 역시 엘프답지 않게 성격은 좋네요. 헤일리는 레테를 이해하고 치료되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네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다. 나, 제1 선봉장교 헤일리는 명예를 아는 엘프다.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단순한 이유다. 너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였다. 과거에 사로잡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서 내 일부분이 보였지. 네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해한다. 그러니 의무관과 함께 지내며 치료를 받도록. 진심이에요, 헤일리? 나 헤일리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지 않는다. 우와! 인형 녀석이 빠져나왔잖아! 우와! 다가오지 마! 이걸 싸서 밥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레테, 쏠 거라면 나에게 쏴라! 레테는 이 틈에 도망치려고 하지만 헤일리가 레테를 막아서요. 못 쏘겠어. 저 녀석 너무 착하단 말이야. 죄의식이 생겨. 이상하다. 헤일리가 꽤 멀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맨정신을 유지하는 게 얼마만이지? 너무 멀쩡한 헤일리에게 이상함을 느낀 힐대. 거기 유령분? 헤일리에게 그 레이저를 몇 번이나 쏜 거죠? 몰라. 대충 30번 정도? 뭐, 좋아요. 대충 어떤 효과를 본 건지 알겠어요. 그 기억을 잃는 레이저에 맞고 헤일리의 증상이 호전된 것 같아요. 어쩌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걸요?
레테, 당신은 오늘 일으킨 사건에 대한 벌로 제 병원에서 당분간 일해주셔야겠어요. 일을 하라고? 네. 실제로 당신의 능력이 헤일리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레테의 능력을 이용해 헤일리를 치료하기로 해요. 그치만 조금 귀찮은데. 그러면 다시 엘프 진압반에 연락을 하는 수밖에요. 할게! 하면 되잖아! 잡혀가기 싫은 레테는 히데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자, 그럼 오늘도 전기 치료를 시작해볼까요? 자, 레테, 거기서 뭐 하세요? 오늘 치료 시작하셔야죠. 시간이 지났지만 완전히 치료되지 못한 헤일리. 오늘도 레테의 능력으로 치료를 시작해요. 자, 괴로운 기억, 아픈 기억 다 날아가라. 고마워요, 레테. 내가 도움이 되는 거 맞는 거야? 그럼요. 헤일리를 보세요. 괴물이나 전쟁에 대한 기억에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오늘 날이 좋군. BX에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어. 레테, 너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갈게. 갑자기 PX에 가자고 하는 헤일리, 레테와 함께 가기로 해요.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온 헤일리와 레테. 야, 헤일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편의점은 저쪽이라고! 지금 편의점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레테! 교단에 인간이 출몰했다는 소문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교단에 교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일리. 훗날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인간과 평화 협상을 진행해야 해! 뭐 이런 건... 싸우러 가는 건 아니니까 병원으로 안 가도 되겠지? 엘프군장교 헤일리! 출전! 교주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테마극장은 마무리해요.